자, 오늘은 1부는 가요제, 2부는 특별 공연으로 마련되는데요. 자, 가요제는 일단 가요제가 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 손님은 아마 김성환 씨가 중간에 특별 공연을 해드릴 거고요. 또 2부 때는 또 현수 씨가 특별 공연 해드릴 거고 할 건데, 자,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보면서, 아, 청춘극장에 우리가 그 수요일은 청춘은 떼창이다라는 걸 했더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흥이 많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께서 즐기지 못하면 이 문화들은 사라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더 즐기고 이 순간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다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때로는 내년에 제 꿈은요,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그냥 이 속 안에서만 발산을 했다면 이제 몸으로도 좀 발산을 해서 건강 나이도 좀 더 올려보는 것, 좀 내려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그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 청춘극장의 이 젊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? 자, 지금부터 이제 가요제가 시작이 될 건데요. 자, 이 무대는 평소에 어떤 특별 공간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. 하지만 이따가 잠깐 게스트들이 오면 또 만끽하시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, 아,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흥이 많구나, 또 나도 이런 무대 내년에 한번 서볼 수도 있겠구나, 이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은 세대들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지만 남도 참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아낌없이 스타만의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세대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꼭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런 뜻에서 한번 어김없이 오늘도 박수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자, 박수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? 이양 칠 거 그냥 이렇게 치지 마시고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우아하는 함성과 함께 그렇게 치셔야 제대로 된 박수입니다. 자, 지금 다시 한번 박수 연습하겠습니다. 자, 머리 위로 손 올리고 우아하는 함성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? 자, 지금 박수가 내가 칠 수 있는 최선이 맞나요? 좀 더 있을 것 같아요, 그죠? 제가 지난번에 박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살짝 덜합니다. 자, 이게 같은 세대가 노래한다고 해서 그런 거면 더 안 됩니다. 자, 다시 한 번만 우아한 함성과 함께 머리 위로 박수 쳐주시는데 내 건강도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라는 영혼과 함께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? 박수 한번 쳐보세요. 자, 이렇게 청춘극장은 또 청춘가요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, 또 청춘극장의 이런 공연은 그냥 바라보는 공연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참여하고 또 앵콜을 듣고 싶으면 과감히 일어나서 앵콜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문화, 이 문화가 정말 필요하니까요. 제가 혼자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주시고. 자, 이제 가요제 시작해도 될까요? 자, 이제 가요제 시작할 건데요. 아낌없는 박수와 또 이따가 특별 공연도 있으니까 특별 공연 때도 좀 아낌없이 박수 쳐줘야 뭐 어르신들 김성환 씨 되게 좋아하잖아요, 그죠? 박수 쳐준 만큼 노래 부르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공연도 듣고 또 우리 같은 세대의 노래도 듣고 하는 아주 알찬 1부 가요제 이 막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김정현 씨가 지금 MC 지난해와 똑같이 봐주실 건데요. 제가 팬이 됐어요. 사회를 너무 잘 보셔서 꼭 이분이 가요제는 봐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떻게 보실지 어르신들 보시면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. 자, MC 김정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. 네. 작년보다 훨씬 잘 다니네요, 오늘은. 이상하다. 아, 작년보다 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구나. 아랫도리가 이제 너덜너덜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들었더니 더 청춘이 되십니다, 저도.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청춘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시는데 아무튼 세월은 또 1년이 흘렀습니다.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.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.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월은 고장도 안 나니까 말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됩니다. 역행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데 세월을 맛있게 받아들이시려면은 이와 같이 노래도 하시고 친구들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춤도 좀 추시고
저처럼 이렇게 안 했던 줄 한번 좀 털어주시고. 예? 와, 진짜. 이거 아직 털, 털려. 털어서. 그렇죠? 저는 이제 털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. 세상에는 다리를 털면 말이죠. 복 달아난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고 그랬었는데, 시대가 변해서 이 직업이 다양화가 됐습니다. 제 얼굴 확인하시고, 텔레비전에서 보다 지금이 좀 낫다 라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시면. 지금 박수 주신 분들은 저도 말고 덜도 말고 140까지 40일을 주어갑니다. 이 중에 계신 분들, 140까지 사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, 예, 박수 안 주신 분들은 139세까지만 사세요. 1년은 좀 뺄랍니다. 예, 그래도 세계 1등입니다요. 예, 건강하셔가지고 세계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기는 청춘가요제. 청춘가요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도 계십니다만은, 예, 여러분 마음만은 청춘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어때서 가서 하시잖아요. 예? 예,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심사위원 여러분들 가수분들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. 심사위원 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대우 심사위원 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. 조옥정 가수님 계십니다. 최나은 가수님 나오셨어요. 서윤아 아가씨 나오셨습니다. 얼굴도 참 이쁘고 말이죠. 그래요. 여기 아버님은 정리를 좀 했는데 오늘 또 뵀네. 예, 또 봤어요. 아이고, 참으로 참.